질문. 페이지. 107번. 107번? 네. 네, 예를 하나 드릴게. 7분의 1이라는 숫자를 소수로 나타내면 0.13 28 57이고, 이렇게 7분의 예를 들면 4자 4라고 하자. 그럼 0.57 13 28, 이렇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구할까라고 한다면, 내가 외우고 있는 건 어디까지? 1사이 터널이지. 그래서 여기 7 나누면 0.5부터 들어가. 5, 7, 1, 4, 2, 8, 2, 9. 이게 예를 들면 7분의 3. 0. 8, 5. 4지, 4. 이렇게 얘기해라. 4. 4부터 들어가지. 7분의 3. 7, 4, 28. 3을 7로 나누면 됐어요? 0.0, 7, 4, 28. 맞아, 안 맞아? 나름대로 규칙 찾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네. 7분의 4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야? 4를 실제로 7로 나눈 거야. 뭔 규칙을 찾은 거야? 잘못 봤어요. 아, 저 그 숫자만큼 칸 이렇게 칸 이동한 줄 알았어요.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실제로 나눴을 때 0점이지. 그럼 얼마 들어가? 이거 말한 거지? 아, 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나누면 0, 0.5지. 네. 7, 5, 35, 5부터 들어가는 거지. 그럼 뭐야? 5, 7, 1, 4, 2, 8, 이렇게 들어가. 3이라는 걸 실제로 나누면 얼마 들어가? 0.4부터 들어가지. 네. 그럼 뭐겠어? 4, 2, 8, 5, 7, 1. 이해 강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 7분의 2 한번 해보자. 7분의 2는 0.5, 뭐부터 들어가? 1. 2죠. 2지? 아, 예. 그지? 7이 14니까. 예. 아, 네네네. 7이 14. 그 다음 뭐 있어? 8. 8, 5, 7, 1, 4.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강한가? 쓴 한마디 몇 개? 6개. 6개. 쓴 한마디 6개 합은? 27. 27.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네. 알겠죠? 이, 이런 인식을 들어가는 게 똑같아, 원리가. 봐봐. 밑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13, 5를, 5를 13으로 나눈 거야. 0점이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0점 들어가면 50 되겠지? 얼마쯤 들어가? 3 들어가겠지, 39. 빼면 얼마? 11이나 안 나눠 떨어지니까 어떻게? 나눠 떨어지면 이상한 거지, 뺐는데. 나눠지면 안 되지. 0 썼어. 그래서 얼마 들어가? 그 다음 8이지. 그럼 104. 또 뺐어. 당연히 안 나눠지겠지? 0 들어갔어. 그럼 얼마? 4 들어가겠지. 60이야. 52야. 4 들어가니까. 뺐지? 80이죠. 그럼 얼마 들어가? 6 들어가겠지. 78. 그럼 빼면 20이야. 그럼 얼마 들어가겠어? 1 들어가겠지. 그럼 13이죠. 또 얼마 들어가겠어? 70이지. 그 다음 얼마 들어가? 5가 들어가겠지. 빼면 또 얼마야? 50이지. 어? 뭐 나왔어? 왜 다시 나왔지? 네. 그러면 뭐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384, 6, 1호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실제로 1을 13으로 나누게 되면, 됐어요? 0점이고 0 들어가겠지. 이거 안 나눠지지. 또 0 들어가야 되겠지. 아, 네. 그럼 100이 조금 얼마 들어가? 7. 7 들어가? 네. 그럼 91이네? 그럼 9지? 네. 또 나눠야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여기 순한 마디 있냐, 없냐? 네. 없죠, 생각보다. 1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걸. 네. 이해 가? 네. 저 중에 2번 같은 거 봐봐. 2번은 실제로 나눠볼게요. 2를 13으로 나누면 0점이지? 네. 1 들어가지? 네. 여기 순한 마디 1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 다음 뭐 나오겠어? 5. 5. 3, 8, 4, 6, 이렇게 나와. 3번도 얼마 들어가겠어? 암산합시다, 이제. 70이니까. 5. 5 들어가겠죠? 있죠? 네. 그 다음 5, 그 다음 3, 8, 4, 6, 1. 이렇게 나오겠고. 얘는? 6, 아니, 5, 아니, 6. 어, 왔다 갔다 하네. 6, 6 들어가, 6 들어가겠죠? 78? 네, 네, 네. 6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11을 13으로 나눠요. 9할. 8. 8이니까 어떻게 8, 4, 6, 1, 5, 3 이렇게 돼요. 다음 몇 번? 1번. 원리 이해 가요? 가요. 준비가 됐어? 네. 어. 그 다음 몇 번? 밑에 거요. 이거 제일. 서로 다른 세 분수 A, B, C를 소수로 나타내면 각각 유한소수, 순한소수, 순한소수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유한소수, 순한소수, 순한소수야. 다음 중 그 값을 소수로 나타내면 항상 순한소수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잘해야 돼. 여기서 이 느낌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순한소수라는 건 어떻게? 무한소수 중에 하나죠. 소수점 아래가 어떻게 쭉 가는 거지. 느낌상 어떻게? 순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몇 개? 유한개 무한개? 무한개 있다고 생각하고 유한소수는 유한개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뭐 더하기 뭐야? 유한소수 더하기. 유한소수 더하기 순한소수 둘이 더해봐. 무한소수 둘이 더해봐봐. 유한소수 나올까? 무한소수 나올까? 무한소수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가냐. 이해가? 3번 봐. 1번. 다시 2번 봐봐. 이해 안 했어? 순환소수 쳐는 거 아니에요? 어. 무한소수가 순환소수가 순환소수. 아, 네네. 소수점 아래 쭉 갈 거 아니에요? 뒤에, 밑, 뒤에는 순환할 거. 아, 네네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어? 네. 어? 근데 소수점 아래가 순환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유한소수는 말 그대로 뭐야? 소수점 아래가 유한계지. 네. 그러면 유한소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순환소수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면은 여기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갔다 갔을 거니까 순환만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봐요. 순환소수 더하기 순환소수거든? 이거 항상 순환소수일까? 그건 아니야.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3분의 1이 순환소수지. 네. 3분의 2도 순환소수지. 네. 얘 가한가? 곱하면 얼마야? 1. 이렇게 발레라는 걸 듣는 거야. 그 다음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랑 곱하면 항상 순환소수 나올까? 그럼 실제로 곱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얘를 찾아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봐.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죠. 예를 들면, B에 뭐가 있어? 순환소수의 3분의 1 같은 거 있죠? 네. 그지? 여기다 뭘 곱하면 순환소수가 나올까라고 하는 건데, 항상 순환소수가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 갔어? 근데 예를 들면, 2분의 3 같은 거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잖아. 이거, 이게 유한소수 나와, 순환소수 나와? 유한소수 나와버리지? 네. 순환소수 돼야 돼. 얘가 반대되는 얘가 존재하지. 그러면 틀려, 맞아. 틀린 거지. 3번, 3, 4번? 순환소수랑 순환소수랑 곱하는 거야. 순환소수랑 순환소수랑 곱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럼 9분의 1이니까 순환소수잖아. 순환소수가 아니라 유한소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얘가 3분의 됐어요? 네. 7이라고 해봐. 그렇게 돼요? 뭐 어때? 순환, 순환소수 아니야? 맞잖아. 그 여기다 얼마 곱해? 7분의 3. 그렇지. 오. 순환소수 맞지? 네. 그럼 순환소수 대 유한소수 대? 유한소수지. 그럼 항상 순환소수? 땡. 무슨 말 하는지 가는 거. 유한소수랑 어떻게 순환소수랑 나누는 건데. 됐어요? 예를 들면 얘가, B가 순환소수야. 뭐가 좋을까? B가 순환소수야. 3분의 2 같은 거. 네. 됐어요? 이거 나누기 한? 순환소수지? 유한소수에 뭐 넘버는 있겠지? 복잡한 거 없죠? 예를 들면 3분의 2 같은 거 넣어봐. 아니, 3분의 2란다. 2분의 3. 상관없죠, 뭐. 2분의 3? 너도 상관없겠지? 네. 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그럼 4분의 얼마? 9. 9잖아. 그럼 2에 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통해서 구해야 돼. 이걸 알아놔야 돼. 이거 은근히 잘 나온다. 그 다음 몇 번? 1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 X는 100 이하의 자연수야. 유한소수로 나타내야 돼. X는 어떤 특징 갖고 있어야 돼?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야. 뭐 반드시 3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잖아. 그지? X에는
특징이 있어. 유한소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2 로만 이루어진 숫자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이걸 이제 좀 수학적으로 풀이하면 x의 소인수에 2밖에 없다. 근데 그걸 이제 2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5로만 이루어진 것도 돼 안 돼? 맞아 안 돼? 그 다음에 2와 5로만 이루어 여기 지수가 이제 붙을 수 있겠죠?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2하고 5라고 써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다른 거 없고 2하고 5만 있는 거 그것도 돼 안 돼? 그래도 상관없죠. 그럼 이게 끝일까? 그건 아닐 거야. 왜? 2 5도 있어. 2하고 5도 있어. 이게 좀 오래 걸리겠는데 3 하나 정도 상관없겠죠. 그 2하고 3 뭐라고 해야 되지? 3 곱하기 2에 n제곱이라고 할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상관없고 3 곱하기 5에 n제곱도 이거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죠. 3 곱하기 2에 n제곱 곱하기 5에 m제곱 이런 식으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겠죠. 3이랑 어떤 데니까 3 하나 정도 들어가도 된다. 후다부터 찾아봅시다. 2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10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2에 몇 제곱이 100 이하일까? 2에 5제곱 해봤나? 6제곱 54 7제곱 120 그럼 얼마? 6개지? 6제곱까지 맞다. 네.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네. 5에 5로만 이루어져 있어. 5에? 2제곱까지 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몇 개? 2개가 이루어져 있지. 맞아 안 맞아? 2하고 저기 따라왔어? 네. 2하고 5로만 이루어진 거야? 100 이하라고 했지? 네.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 이라는 걸 소인수 분에 나타내면 2에 2제곱 곱하기 5에 2제곱 아니야? 네. 이거 약수의 개수 몇 개야? 9개지? 네. 100의 약수의 개수 9개잖아. 네. 3, 3, 네. 9. 네. 지수 대신 단단을 곱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얘 약수 다 돼, 안 돼? 돼요. 약수 다 되죠. 근데 여기 약수 다 돼서 9개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돼? 2나 5. 그렇지. 여기에는 2하고 5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여긴 직접 세보면 2 곱하기 5. 2에 2제곱 곱하기 5. 맞아, 안 맞아? 잠깐만. 100 이하라 그랬지? 네. 이거 이렇게 세면 안 되나? 다 세야 되겠네, 씨. 2에 3제곱 곱하기 5. 8호 40이죠? 2에 4제곱 곱하기 16 곱하기 5면 어떻게 돼? 80. 2에 5제곱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 5쪽 키워, 2 놔두고 5 키워봅시다. 이거 돼, 안 돼? 되죠? 더 키울 건 있어 없어? 없어요. 더 키울 건 없지? 큰일 나지? 5에 3제곱 하면 125 돼. 이해 가한가? 그리고 2와 5를 동시에 키우면 이것도 돼야 돼. 되죠? 100 이하라고 했어. 네. 따라 아니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여기서 갈게. 여섯 개가 되겠지.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3 곱하기 2에 n제곱으로 들어갈 거야. 3 곱하기 2의 n제곱이야. 이거 x지? 이거 100에 2야지? 네. 이거 3으로 나눠주면 33.3이지? 네. 이게 가냐 안 가냐? 네. 그럼 이게 n제곱이 33보다는 작아야 되지? 네. 5제곱까지? 5제곱까지. 네. 그렇지. 그럼 총 몇 개? 여기서 5개 나오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3 곱하기 5의 n제곱이 102야지? 네. 3으로 나눠주면 33.3이죠? 네. 그래, 왜 하면 돼? 2개. 2개밖에 안 되죠. 얘 가냐 안 가냐? 요건 숫자곱으로 한번 찾아볼까? 요건 숫자곱으로 이거 3이다 홍기현. 자, 3 곱하기 2에 n제곱 5에 n제곱이야. 얘네들 1씩 다 n제곱이야. 1씩 다 넣어도 돼 안 돼? 돼요. 되죠? 이거 1씩 다 넣어도 상관없죠? 예. 이것도 되지? 맞아 맞아. 2를 이쪽을 키워볼게요. 4, 5, 20에다가 3 곱하니까 60이지. 이거 돼야 안 돼? 8호 40에다 3 곱하니까 돼야 안 돼? 네. 이거 안 되죠. 5쪽 키워볼게요. 50이죠? 돼야 안 돼? 택도 없죠? 5는 키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몇 개? 두 개. 잠깐만. 이거 8, 14, 19.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 겹치는 게 뭔가 있을 거야. 21, 23 겹치는 거 빼줘봐야 되겠네? 잠깐만
뭔데? 어? 아니네? 뭐가 더 있네? 빼먹었는데? 잠깐만 있어봐. 2의 6제곱까지 5의 2제곱까지 2하고 5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1. 어? 1? 아,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2, 1도 있네. 그러네. 이하의 자연수니까 1. 그냥 3. 만 있는 거. 그러네. 여기 몇 개? 이거 한 개. 그 다음 몇, 뭐, 중기가 말하는 거 3만 있는 거. 3만 있어도 상관없어. 예. 어, 그 여기 몇 개? 한 개. 쏘리, 두 개 더 하니까 얼마? 20? 5개. 한 몇 번? 아, 4번. 4번이 됐다. 4번 맞네? 예.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구할 때 구하더라도, 은생이 이거 나도 두 개 빼먹었는데, 구할 때 구하더라도 이런 규칙을 좀 찾아.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런 분류를 작업을 하는 걸 반드시 해봐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그 다음 몇 번? 64번이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도록 하는 한자리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갖다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도록 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건 얘가 뭐가 돼야 돼? 순환소수가 돼야 돼. 순환소수 한자리 자연수에 순환소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건 경우에서 이것도 분류부터 일단 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어떤 분류일까? A의 소인수가 뭐 해야 될까? 2. 2하고 5. 2 또는 2 또는 5만 있을 때. 다른 소인수는 없잖아. 그럼 B는 반드시 무슨 배수? 3의 배수해야 되겠죠. 3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예. 3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순환소수로 만드는 거지. 아, 순환소수로 만드는 거지. 참. 미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도록 이라든지. 순환소수 찾는 거지. 어, 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자. 너무 많다. 미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A, B 순서상 자연수가 한 자리 자연수라 했지. 그럼 전략을 이렇게 합시다. 전체에서 뭘? 전체에서 유한소수로 만드는 순서쌍의 개수를 갖다 빼준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니? 그럼 전체의 개수를 갖다가 얘기해 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야? A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 한 자리 자연수 경우에서 몇 가지? 1부터 9까지지. 이해하니? 안 하니까. 1부터 9까지 들어가? B에도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전체 개수. A, B의 순서 1부터 9까지죠. 여기서 9까지 나오고 여기서 9까지 나오지. 예. 얘 가만 봐. 그럼 생각을 잘해봐. 얘 1에 대한. A가 1 들어갔으면 1, 1, 2, 3, 4, 5, 6, 7, 8, 9지. 예. 얘 가만 봐. 가요. A가 1일 때 1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1한 때 9까지 들어갔으니까 9까지지. 얘가 2인 경우에도 몇 가지? 9까지. 그럼 1부터 9까지 쭉 해보면 쭉 몇 가지 나온다. 얘랑 얘랑 경우의 수를 아직 공부를 안 해갖고 81가지 경우의 수를 아직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해 가냐 안 가냐. 준비 따라왔니?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81가지. 일단 해볼게요. 전체의 개수는 81가지야. 여기서 뭘 빼주자? 유한 소수가 되는, 얘가 유한 소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줘야 되는데, 그 순서쌍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류가 첫 번째 어떤 분류? A는 2와 5로만 A 또는 2라고 얘기할게. A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을 때 B는 반드시 뭐 해야 돼? 3. 3의 배수여야 되겠지. 그러면서 한자리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거. A의 2 또는 5 이외의 것이 있을 때. 소인수의 2의 것이 있을 때. 됐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2 또는 5를 가지고 있대. 그럼 B는 무조건 뭐 해야 돼? 3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 6, 9. 이해 가냐 안 가냐?
합력법 총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는 세 가지가, B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A에서 몇 가지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됐어요? 한 자리장에서 A는? 알겠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 A하고, A에 2하고 5밖에 안 들어가니까. 2 되죠? 4. 4. 8. 2. 4. 그 다음? 8. 2에 거대적으로 상태의 꼴들, 꼴들. 그 다음 뭐도 있어? 5. 5. 뭔 말하는지 다시 한번. 1, 2, 3, 4, 5. 5, 6, 7, 8. 9. 10. 한 자리 전시 안 되고. 여기 몇 가지? 여기 네 가지 나오겠지. 근데 왜 있는지 못 봤지? 이거? 너도 왜 질문 안 했었지? 여기서 봅시다. N에 2하고 5 또는 외의 것들을 갖고 있는 거야? 글쎄? 근데 2하고 5 외의 것들을 갖고 있을 텐데, 생각을 잘해야 돼. A가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A가 만약에 1인 경우에서는 B는 뭐야? 하나의 대수만 가지면 되죠. 됐냐? 그 3의 배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아까 세 가지였죠. 그러니까 A가 1일 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1,3, 1,2, 1,9. 뭔 말하는지 한, 여기서 세 가지. 됐냐? 그 다음 A가 2하고 5하고 1하고 외의 것들이야. 2하고 소인수 했을 때, 2하고 5 외의 것들을 갖고 있을 때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A가 뭘 갖고 있을 때? 만약에 3 갖고 있다고 쳐봐. 1은 했고, 2야 했고. 3이잖아. 3이 있다고 쳐봐. A가 3이야. 그럼 B는 반드시 뭐 해야 돼? 9. 9여야 되지. 그럼 A가 3일 땐 B가? 9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5는 했, 4는 했지. 5도 했죠. 6. 6. 2호. A가 6일 때? 또 B도? 9 나와야 되겠지. 이해 가한 거. A가 7일 때? 3과 7의 배수. 그러니까? 그럼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 하는지 한 번. A는 9 가질 수 있다, 없다? 8은 했지. 9는 돼, 안 돼? A가 9면은 당연히 보겠어, 9가 두 자리. 그렇지, 9가 27 자리가 나왔거든. 무슨 말 하는지 강의 안 가냐? 몇 번이야? 114번이야? 오씨. 어디서? A가 몇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네 가지, 여기서는 몇 가지? 세 가지지. 그럼 A 네 가지에 대한, 아, 경우에서는 안 배웠잖아. 369야. 2, 3, 6, 9.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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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고 3하고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J 번하고 Y 번하고. 경우에서는 안 배워서 끝까지. 그래, A는 1일 때 몇, 3 됐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 나와야 되겠지. 3,6, 9, 6,9죠. 여기서 몇 가지? 두 가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 얼마냐? 5, 7. 7 더하면 얼마지? 아니야, 5, 17. 81에서 17 빼면 몇이야? 뭐라고 하냐 이거? 64년? 64년도 안 된다. 이거를 야, 어떻게 보라고. 아니 이거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마신 생각하기 힘들다. 답지에도 보면 A가 1, 2, 4, 5, 8일 때인데 문제는 뭐냐면 A가 1, 2, 4, 5, 8일 때인데 그때 순서상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 1, 2, 4, 5, 8을 어떻게 찾아내냐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뭔 말인지. 그래서 분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분류 작업이 중요한 거야. 일단 전략은 전체에서, 순환소수 다 될 수는 없잖아. 전체에서 몇 가지 유한소수가 되는 걸 빼줄 건데. 됐어요? 경우에서는 안 배우긴 했지만 전체 개수는 어떻게 나 A에서 나올 수 있는 9가지, B에서 나올 수 있는 9가지, 그래서 9고 81가지. 거기서 A, B 순서상이 뭘 뺄 거야? A, B 순서상은 순환소수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유한소수의 순서상을 찾아서 빼면 되겠지. 이게 가한 거. 유한소수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분류가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뭐다? A가
2하고 5밖에 없어요. 승리수가. 그럼 B는 반드시 뭐 해야 돼? 3에 배치해서. A가 2하고 5밖에 없다라는 거는, 승리수에 2하고 5밖에 없다라는 건, 한 자리 자연수 중에 뭐밖에 없어? 2, 4, 5, 8,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각각의 3, 6, 9, 세 가지씩이니까, 2한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3, 4, 10, 12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A에 2하고 5 외의 것들이 있을 때인데, 여기까지 됐어? 2하고 5 말고, 그럼 뭐부터 들어가야 돼? 한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생각해. 아까 선생님 도중에 1 놓쳤었죠? 네. A에 1이 들어가면, B에는 무조건 3의 개수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있지. 3, 6, 9. 1,3, 1,6, 1,9. 그 다음 A가 2하고 5 외의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1을 했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차례차례 나가야 돼. 1 했어? 2 했어? 3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A가 3일 때 B는 뭐 해야 돼? 3, 3, 9니까 B는 9 해야지. 됐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나온 거야. 이해 간다. 4는 했지? 5 했죠? 6 A가 6일 때 B도 뭐 해야 돼? 9 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7. 7이면 어떻게 돼? A가 7이면. 7 3 21이고 B가 21이 됐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8 했죠? 그죠? 9. 9 3 27이면 27이 됐으니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12가지.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A가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을 땐 12가지. A가 1일 땐 3가지. A가 3일 때 1가지, 6일 때 1가지. 5, 17, 그래서 81에서 17을 빼니까 64가지. 만약에? 해봐. 따라해봐. 일단 따라해보는 게 좋아. 왜 뭐? 가지수 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게. 이게 순서상 찾을 때 경우의 수를 안 배워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게요. 주사위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 주사위는 보통 몇부터 몇까지 있어? 1부터 2까지. 그래서 A에서 B, A하고 B라는 주사위야. 선수들 특별히 그리지.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어.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죠. 그러면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있는 거야? 네. 1, 2, 3, 4, 5, 6. 그럼 봐. B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죠. 그럼 순서상 묶어볼게, 순서상. A가 1일 때 B에서 뭐 나와? 1 나올 수 있고, A가 1일 때 2, 3, 4, 5, 6이 있겠지. 네. 그럼 이거 순서상으로 하면 1,1, 1,2, 1,3, 1,4, 1,1,6. 그럼 1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6가지죠. 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같은 방법으로 하면 6가지 나오겠지. 네. 얘도 6가지. 그 6가지가 몇 개 있어? 6개 있죠.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네. 그래서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 얘네들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으로다가 얘 경우의 수에 대한 얘 경우의 수가 서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의 법칙에 따라 곱하다 이렇게 하고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닮은 끝나고 피타고 끝나고 나서 뒤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였지? A에 뭐가 있다? A에 뭐가 있다? 2하고 2와 5. 5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수행수만. 예. 거기에 나올 수 있는 A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2가지. 2되죠? 4되죠? 5되죠? 8되죠? 한 자리 자연수니까 2 곱하기 5는 안 되죠? 맞아, 안 맞죠? 그럼 A에서 나올 수 있는, 스몰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네, 알았지. 그 다음, B는 반드시 3에 배수해야 되지. 3, 6, 9, 몇 가지? 3가지. 네. 이거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돼서 몇 가지? 12. 그렇지, 그렇게 12가지가 나온 거야. 아까도 가만 보면 A가 1일 때 있었지. 그 다음, B는 뭐 해야 돼? 3에 배수해야 되지. 맞냐, 안 맞냐? 네. A가 1일 때라고 한다면, 스몰 A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이해 갔어? 사건이 끝났어? 안 끝났어. 네. B에는 3의 배수가 와야 되거든. 네.
연속된 사건인 거야. 안 끝났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비에서 올 수 있는 경우에서 369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다시 한 가지. 미안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일단 이게 갓세? 네. 전체 경우에서는 어때? A, 전체 경우에 있으니까 한 자리 장에서 스몰 A에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아홉 가지지. B에서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아홉 가지죠. 이거 연속된 거야 아니면 끝난 거야? 연속된 거니까. 얘 나오고 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80? 예.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80이 되는 거야. 뭔 말을 하는지 해봐. 경우의 수를 굳이 끌어다 온 이유는 해설지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수는 뭐냐 니들이 좀 판결해 볼 때 90도 안 보면 되지. 뭐 보기도 하긴 할 거잖아. 해설지 보면은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4일 때 이렇게 2, 4, 8일 때 A가 5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갖고 보면 전체에서 유한소수로 만드는 건 빼주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볼 때는 한 문제 디테일하게 보는 게 필요해. 그리고 사실상 니들 나랑 어려운 문제 보는 건 처음이야. 처음이니까 여기 어렵다고 해서 찜찜내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애들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했어. 고학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내 풀이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그냥 따라해. 녹화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올려놓은 문자 보낼 테니까 따라해. 새로운 구성 따라서 쓰고 그 잘 안 된다 싶은 그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거야. 그 한 문제 똑같은 거야. 숫자 바꾸지도 말고 그렇게 체화시켜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애초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풀이 전략이 안 세워지는 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어려운 건 아니야 솔직히. 아직은 그 다음 몇 번 아니야,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생각 아마 못했고. 그 다음 몇 번? 116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다가, 이제, 이렇게 난이도 좀 높여서 풀다가, 이제 다시 니들 유형별 문제 B 같은 거 풀어봐. 아무리 뒷단 내용이 달라도, 생각하는 깊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B 난이도 풀려면 날라다녀. 그런 거.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도 해보면 알겠지만, 농구도 슛 쏠 때 비거리, 거리 늘리는 방법이 뭐야? 골대가 여기 있어. 3점 라인 여기 있어. 너 3점 슛인데 3점 슈터가 되고 싶어. 연습시킬 때 3점 슛 라인에서 쏘게 할까? 착각하지 마요. 가까이. 아니요. 멀리 떨어뜨려요. 멀리 떨어뜨려. 그래서 비거리부터 늘려요. 거리부터. 그러다가 여기 와서 쏘잖아? 나중에 농구할 때 연습 한번 해봐. 내가 3점 라인 안에서 요 라인에서 쏘는 걸 잘 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쏘고 싶은 그 자리 있지. 걔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진짜 여기서 쏴봐. 힘이 덜 들어가. 힘이 덜 들어가면 정확도 몰라요. 자유투 연습도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져. 다른 단원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깊게 여기까지 생각하는 그 라인이 딱 생겼을 때, 나중에 한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여기까지 생각해버리는 사고. 해보면 여기까지 생각해도 될 만한 문제들은 되게 쉽게 느껴요. 당연히 농담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수학은 어렵게 배우는 게 맞아요. 이거 116번 봅시다. 1.73땡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으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얼마? 90분에 17만 빼면 되죠. 17편이니까 156이? 156. 얘는 얼마? A분의 B가 된다는 거. 이거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나타내면 되잖아. 약분해줘야 되겠지. 뭘 약분한다? 2 맞다 아니야? 3. 네. 3 되네? 6이 된다는 얘기네? 1으로도 되고 3으로도 되니까? 네. 6으로 나누면? 6이 12, 6, 6, 3이지. 그치? 네. 됐어요? 아, 네. 2로도 야, 나눠지잖아. 네. 3으로도 나눠진다네. 6으로 나눠지겠지. 그렇지. 그런 아이디어. 아, 네. 2로도 나눠지는데 9로 또 나눠져, 공부하면. 18을 밀어야 돼. 그렇지. 이게 센스다. 15분의 26이지? 네. 그럼 A값이 얼마나 하는 거야? 15, B값은 26이라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아니냐? B분의 A인데? 아니, 저 그 나의 학술을 잘못했어요. B분의 A라니까 뭐라고 해야 돼? 26분의 15라고 해야 돼? 얘 X, 얘가 뭐가 돼? 이건 질문할 정도는 아닌데? 이것만 헷갈리지 않았다네? 얘가? 이거 두 가지만? 선생님 잠시만요. 얘 어떻게 돼? 2 곱하기 13이지? 네. 얘는 15지? 아, 네. X, 얘가 유한소수 되어야 되지? 예.
이해 간다. 13? 그럼 X는 뭐에 대해서? 13은 10. 오케이.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그 다음 몇 번? 오, 이것만 해설하다 끝나도 좋으니까 해설. 뒷장에 123번 빼고 다요. 어? 저 123번. 나 123번만이라. 여기는 이제 없어? 네. 23페이지는? 네. 다 보자. 오케이. 120번 봐봐. 그 여기 신화에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아, 감이 없나 보네. 서술형 부분은 여건 약간 앞에 보다 쉬운데. 서술형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서술형 부분은 신화에도가 객관, 여기 앞에가 있고 서술형이 있어. 서술형은 객관식보다 약간 난이도 낮춰. 일부러 서술형입니다. 여기 일단 봅시다. 7분의 4야. 우리 연습 좀 해봤어? 1사 2파 로칠 기억나? 네. 1사 2파 로칠. 써줄게. 5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5부터 시작해. 5, 7. 0점, 5, 7, 1, 4, 2, 8. 그렇지. 순 한 마디 몇 개? 6개. 6개. 순 한 마디 6개 하면 얼마? 27! 오케이. 자, 7분의 4라는 걸 순환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분모가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뭔지 알잖아. 네. X1, 2, 3, 4, 5 이렇게 쭉 나오는 게 그냥 한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이거 10분의 X1이라는 거 나타내면 어떤 느낌인 거야? 10분의 X, 0점 X1. 10분의 X2는, 아니, 10의 2제곱분의 X2는 0.0. 0X. 그렇지. 예, 가한가. 근데 물어봐야지. 7분의 4라는 걸 10분의 X1은 얼마 있어? X1이 의미하는 게 뭐야? 소수? 첫 번째 자리. X2가 의미하는 건? 두 번째. 그렇지. 그 얘는 얼마가 되겠어? 5. 그 다음. 7. 100분의. 1000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 놓고선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니까. 맞아, 안 맞아? 결국은 뭐야? 소수점 아래 571428, 571428? 맞나? 571428? 얘를 1부터 100까지 합을 봐야 하지. 네. 근데 6개씩. 네. 6개씩 묶으면 얼마가 됐을 거야? 오케이. 어? 아니, 그러니까 6개씩. 6개씩 묶어서 합이 얼마였어? 27. 27이었지. 자, 해석 잘해. 식 쓰는 거 해석 잘해야 돼. 예. 27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순 한 마디 6개의? 6개의 합이지. 합. 그치? 이거 몇 묶음 나? 16묶음. 16묶음 나오지? 네. 16묶음이지? 네. 그럼 몇 개 남아? 4개 남아요. 4개 남지? 4개는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5, 5 7, 1, 4. 이에 가한가? 6만원을 이제 가산가? 네. 됐어요? 6이랑 27이랑 곱하면 얼마냐? 6, 7, 40, 6, 42. 432래요? 아니죠. 맞아. 12. 12에다가 5 더하니까 얼마? 449. 17이지. 그럼 얼마? 440. 할, 이거, 이제 잘 봐. 이거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지. 네. 이거 비슷한 문제가 앞에서 있었더만. 네. 바로, 이거 있네. 됐어요? 네. 비슷한 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아는. 여기 바로 오른쪽에 또 있어. 무슨 그렇게 안 짚을까요? 이렇게 짚고 이렇게 싹싹싹싹 긴 답이 어 맞아 답이 이렇게 무조건 염두깎게 염두깎게 안 돼 이상하게 잘려있어요 네모나게 잘려있어 아 맞아 딱 봐주려고
그 뒤에 막 하얀 옷 입고 막 뒤에 막 장미꽃 치는 막 이런 옷.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심이 염실보다 길어요. 그 다음 몇 번? 그 밑에 거요. 밑에 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개의 분수가 적힌 종이가 있는데 일부가 훼손되어서 두 개의 분수의 분자의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가 안 보이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지금 안 보이는 상태인 거야? 네. 그치? 계산은 좀 잘못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50분의 19분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소인수분 해보면 분모는 얼마가 되냐? 오리노 13 곱하기 5죠. 13 곱하기 5잖아. 얘 분자 모르잖아, 지금. 얘는 180이니까 10하고 18이죠? 네. 9,28이죠. 2가 몇 개? 두 개 들어가 있네. 3이 몇 개? 두 개. 두 개. 5가 몇 개? 한 개. 그리고 문자 분모 모르는 거야. 얘는 280이라는 거지. 네. 7,4,28이지. 2가 몇 개? 세 개네. 이거 세 개죠? 그죠? 5가 몇 개? 한 개? 7이 몇 개? 한 개. 21이야. 나쁘다니까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다. 아니야. 네? 맞냐? 21 맞는데? 에, 그게 됐어요? 네. 50이라는 건 뭐, 그 눈으로 봐도, 아이씨. 50은 뭐가 돼? 2 곱하기 5에 제곱분에 19분. 유한소수가 나타낼 수 있는 건 50분의 19분이야 라고 했는데 저 새끼 맞아 안 맞아? 아니 뭐도 있어요? 280분의 20에요. 이것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지? 네. 10분의 계속.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돼? 안 돼? 안 돼. 잘못했죠? 새끼 한참 잘못했죠? 공부 덜 하는 거 새끼야. 안 돼? 280분의 20에도 유한소수가 나타낼 수 있어라고 유노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얘네들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고. 네. 유도 맞는 말이죠 어쨌든. 어쨌든 분자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분수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바보지. 네. 시민도 공부 제대로 하는 시민인데. 유도. 유도. 해놓으면서 다니는 거 아니야? 유도가 유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잘못 말한 말이 잘못 말한 거. 미안. 잘못 말한 거. 다행이야 시민도. 미안해 이럴 수 있게 없을 텐데. 3월달 거는 성적을 내가 못 낼까? 너무 없어서 없어. 오다 클리닉도 없어요? 어? 오다 클리닉이야. 아니 그거 뭐냐? 그거 뭐지? 그거 뭐라 그러지? 뭐야? 그 등순에 관한 거 성적 있잖아. 네. 그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은 그 그냥 예전에 줬었던 거 있지? 네. 한번 바꿨었잖아. 한 달 정도? 네. 두 달 정도? 바꿨었잖아. 그것만이라도 좀 뽑아서 뽑아서 주던 거 아니면 니들 완료된 시험지는 봉투에 넣어서 줄 거야. 그다음 몇 번? 등수 매기는 게 이게 뭐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만 볼게요. 솔직히 한 번밖에 시험 안 봤는데. 여기 계속 읽다. 아 그렇네요 지금. 스파이. 22번 얘기해. 122번. 한 자리 자연수 X야. 한 자리 자연수 X니까 X에다 너부터 몇 가지 넣어본다 생각해야 돼 일단. 1부터 9. 뭐 여기까지 문제도 안 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놓으면 여차 싶으면 1부터 9까지 넣어봐야 되고 이 생각도 하셔야 돼. 그래놓고서 얘를 갖다가 소수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지?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됐다. 그럼 6분의 6x분의 7, 8에 56. 56이지만 이왕 썼으니까 이렇게 그냥 쓰고 56 마이너스 얼마? 7? 7x. x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됐어요? 네. 유한소수로 나타냈을 유한소수가 될 때 x의 값을 받아 모두 구하죠. 이것도 하나나 다 했는데. 잠깐만. 머리 좀 써보자. 머리 좀 써보자. 잠깐만. 머리 좀 써보자. 이거 다 해보라고? 다 해보기 싫어. 아, 나 다 해보기 싫어. 다 해보기 되게 싫어. 다 해보기 싫어서. 잠깐만. 부분 분수 안 배웠고. 이렇게 해볼까? 정리하지 마. 이거 아니야? 네. 7이라는 건 어차피 뭐야? 유한소수지?
유연소수지 말아야지, 자연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유연소수가 되려면 얘가 뭐예요? 유연소수. 야, 정비시킨 것보다 얘가 유연소수 되는 것이 더 좋다. 오, 예. 그냥 봐. 그래. 얘를 갖다 놓고 따로 봅시다. 얘는 뭐야? 2 곱하기 3 곱하기 x죠? 네. 8 마이너스 x. 따로따로 봐. 봐. 8 마이너스 x는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8 마이너스 x는 뭐 해야 돼? 3의 대수야. 네. x 대 1로 봐. 안 돼. 1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2이면 네. 돼요. 돼요. 이놈은 되죠? x가 네, 네. 3.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니까? 4. 안 돼요. 안 돼요. 5. 돼요. 돼요. 6. 안 돼요. 안 돼요. 7. 안 돼요. 안 돼요. 그 4일 안 돼요. 0. 어, 생각 잘해. 8 안 돼요. 8은 뭐야? 0. 0. 0이잖아. 0. 0은 유연소수 아닌데? 그러니까 0이 돼요. 아, 이것도 예,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 문제에 단 8은 0이, 아니, 엑셀은 8이 아니라고 써져있는데. 어디? 어? 아, 여기 뒤에 엑셀네요. 어, 여기 엑셀 책으로는 없네. 여기 엑셀은 그렇지, 나와야 돼. 0이라는 숫자가 좀 논란이 있어요. 2는 유연소수 맞아, 안 맞아? 2는 유연소수 맞아. 2는 순환소수 맞아, 안 맞아? 순환소수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1.9 때. 이게 강한 거야. 어, 책이 안 나오네. 0은 돼, 안 돼. 0은 순환소수로 못 나타내. 알겠어요? 0을 유한소수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 논란이 있어요.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이게 논란이 있네, 논란이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문제 조건에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은 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아예 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뭐? 8 들어가면 돼, 안 돼. 8 들어가면 안 돼. 0이 돼버려. 뭔 말 하는지 가만.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 생각을 못하니까 조건이 8이 아니다. 0 자체가 논란이 돼서 x에다 8을 넣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논란이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 조건이 그냥 x는 8이 아니다. 분의 음수 들어가니까 될까 안 될까. 3에서 아니죠 일단. 네. 그죠? 한 자리 될 수 있고. 그럼 몇 개밖에 없어? 2하고 5밖에 없어. 여차 싶어도 만약에 3을 넣었어. 그럼 여기도 3이지. 뺐더니만 9가 나왔어. 그럼 3 돼야 안 돼. 이거 뺐더니만 9가 나왔어. 여기 K라고 치고. K에서 3을 뺐어. 근데 9가 나왔어. 이해가? 그 여기 3도, 그럼 3 돼야 안 돼? 그건 돼. 근데 형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난이도 낮춰주려고 사사사 피해가. 그래서 2하고 5, 두 가지 밖에. 됐어? 또? 124번. 봅시다. 한 자리 자연수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몇 가지, A는 B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네. 두 순환소수의 차를 구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순환소수의 차를 갖다가 일단 구할 건데. 됐지? 분수로 나타내면 99분의 10A 플러스 B지. 네. 얘는 99분의 10B 플러스 A. 그랬을 때 차가 얼마? 99분의 70인데. 잘 생각해. 수학에서 차는 뭐라 그랬어? 큰 거에서 작은 것도 알았지. 근데 물어볼게요. 분모 똑같죠? 네. 분자가 더 큰 게 큰 거죠? 그럼 여기 봐. 10의 자리가 더 큰 게 커? 10의 자리가 더 작은 게 커? 10의 자리가 큰 거. 큰 게 더 크지. 왼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왼쪽. 그래서 99분의 10A 플러스 B에서 뭘 빼줘야 돼? 99분의 10B 플러스 B를 빼줘야 돼. 10B 플러스 A.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앞에 거에서 들고 빼주는 거야? 네. 뭔지 알겠어? 네. 만약에 여기 0.B땡 A땡이고, 여기 A땡, B땡이라고 써있어. 그럼 앞에 순서대로 빼준다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문제가 생기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수학에서 차는 그런 게 아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뒤집어 먹지 마시고. 아무튼 지간에 이걸 풀면 되는데 양변은 얼마? 99 곱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얼마나? 9A, 마, 9B. 이 얼마? 72. A, 마이너스. B는? 8. 아, 8.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봐. A하고 B하고 한 자리 자연수지. 미정계수 두 개죠. 미지계수, 미지수가 두 개잖아. 연방을 때려서 A하고 B를 찾고 싶은데 또 하나의 식이 없어. 그럼 이것만으로 답이 나오냐? 나와! 왜 나와? 그렇지. 한 자리 자연수 A, B야.
더군다나 A가 높어. 문만원은 지에 강한 거. 이거 만족시키는 순서상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A는 얼마? 9. B는 얼마? 1. 이거 왜 있냐 없냐? 없어요. 아, 네. 미지수가 두 개고 등식이 하나지만 답이 나오지.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런 방정식을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 부정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 미지수 두 개짜리 일차 방정식 공부할 때 내가 언급은 했었어. 네. 해가 부정. 부정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몇 쌍인가 나온다. 더군다나 얘는 조건 때문에 해가 몇 쌍으로 딱 나와버려 그냥. 한 쌍. 근데 A가 A는 빼도 박도 못하고 뭐야 그냥. 9. A는 9. B는 뭐야? 1. 1 이렇게 나온다. 그 순환 소수의 합을 순환 소수로 고치라 그랬지. 그럼 99분의 얼마? 99분의 91 더하기 99분의 19잖아. 19. 99분의 110. 110이지. 1 그럼 1대 어? 정말 잘하고 대답하나니? 110이죠. 얘는 봐봐 1과 99분의 11이죠. 네. 맞아 안 맞아? 네. 어? 아, 예. 이해 갔어? 네네. 그 11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9분의 1이죠. 9분의 1은 얼마야? 0.1? 0. 아, 예. 맞지? 0.1땡. 1땡. 이해 가한 거? 네. 그럼 얼마? 1점? 1땡. 1땡이네. 아, 1점 1땡이라고 했어? 네. 응? 진짜? 예, 방금 1점 1땡이라고 했어. 아니, 아까. 아, 그니까 아까 1점 1땡이라고 했어. 그래? 1점 1땡. 됐어? 직접 나누지 말고 이렇게 고쳐. 네. 아니, 잘못 들었나, 내가?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돌려서 알려줘. 아, 녹화. 어.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아까 딱 너 대답했을 때 틀렸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틀렸다, 이놈 새끼. 답은 홍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안 상하면 안 되기만 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잘못 들었나 봐. 그 다음 이거? 네. 순환소수 껴있는 방정식이나 계산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수로 고치라 했잖아. 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작. 다 고쳐 일단 구분해. 네, 6x-1은 됐어요? 분수로 고치면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8x 네. 더하기 90분의 86. 86. 그냥 고쳐놔 일단 이렇게. 네. 그 다음 얘는 9분의 12x 플러스 2는 9분의 6x 플러스 a. 해가 서로 같대. 여기 나오는 x값 같다 안 같다? 같다. 그 위에 거 풀어갖고 밑에 거 넣는 거야. 아, 네. 그 위에 거에다 풀려고 하면 얼마 곱해줄 거야? 9, 10. 그냥 한꺼번에 90 곱해버려? 네. 90 곱하니까 얼마 돼? 60. 60? X. 아니, 왜 여기다 쓰냐? 60, X 마이너스 90. 90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72, X. 90 곱했으니까 플러스? 그래, 이 정도 숫자는 뭐, 꼬미지마. 넘어가면 130? 2x는 90 넘어가면 170? 6 이렇게 가. 그럼 x는 얼마? 너 제대로 계산한 거 아니야? 그치만. 그 다음 얼마? 132분의 176이죠. 4로 알아볼게요. 4312. 4312. 4312. 446. 446. 11로 나눠주니까 3분의 4. 와우. x가 얼마? 3분의 4예요.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4. 맞냐? 네. 곱하기 얼마? 3분의 4. 더하기 2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3. 더하기 a가 되겠지. 얘 갔어? 안 갔어? 갔어. 양변을 뭐 곱해주고 시작하는 거 하나도 구하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 120. 끝! 끝! 아. 120 끝. 어려운 거 이해는 하는데 어렵게 느끼는 거 이해하는데 아까 또 말했다시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준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풀지 말고 덤빈다고 생각해. 흰색 종이에 숫자 몇 개 글자 몇 개가 나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고. 그럼 너 여기서 아 쟤 시비가 쟤 무서워 이렇게 도망갈까? 아니잖아. 이것 봐라. 허, 이 새끼 봐라.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디즈니랜드로 가고 싶나? 아, 열받는데 이러면서 팔 걷어 붙이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힌트는 아니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 계산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는요.
방문을 닫아놓고 방의 조명을 좀 어둡게 놓은 상태에서 천장이 낮은 데서 뻥 뚫린 데 말고 좀 약간 갇혀져서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집중의 강도는, 집중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의식을 좀 밑으로 쑥 내리는 거야. 쭉 내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호흡이 약간 가빠르고 어떻게 손은 빠르게. 이게 계산 문제를 풀 때 문제 방법이야. 학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 학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그 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낮은 천장이 아니라 높은 천장에서 혹은 뻥 뚫린 데서 도서관에 붙이면 칸막이 책상이 아니라 열람실 같은 데서 뭔 말인지, 혹은 책을 갖고 밖에서 호흡은 가빠르게가 아니라 호흡은 편안하게 최대한 편한 자세로 누워서 보든 똥 싸면서 보든 뭐라든 최대한 편한 자세로 초반부터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요 그렇게 뻥 뚫린 데서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아이디어가 나와. 꽉 막힌 데서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풀게 되면 어려운 문제 절대 못 풀, 이거 절대는 아니고 안 풀려요 잘. 생각이 안 나거든. 열려야 돼. 열려야 돼.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 안 풀려. 체크를 해놔. 그렇게 한 세 번쯤 체크하면 문제가 외워지거든? 근데 그 문제가 가끔가다 생각날 때가 있어. 풀이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 그때는 언제냐? 니들이 놀 때나, 아니면 밖에 있을 때, 혹은 등굣길, 혹은 학원 갈 때, 혹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잘 안 나거든. 여유가 되면 한번 해봐. 네. 알겠죠?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좀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될 거고, 숙제는 지수 법칙인데, 지수 법칙 저기 뭐냐, 뭐 여러 법칙 선생님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13개. 유형이 몇 개? 아니네. 16개. 18개죠. 18개 유형까지만 해요. 내가 욕심 안 냈어. 이 정도는 할만하지? 네. 어. 형제 20. 몇 개? 20 아니야? 여기 아닌데? 여기요. 형제가 속았어. 38조. 네. 형제가 38조까지가 숙제야. 유형별 문제까지 38조까지.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수화? 수화 라이트 쌤 봅시다. 다 죽어있어. 왜 그래? 기빠진다. 왜 이렇게 빠져 임마? 뭐지 얼마 했다고? 한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시험 봐야 되는데 이제. 몇 번? 질문. 뭐요? 질문이 없었나? 라이트 쌤 이거 내가 이거 저기 뭐냐 대표용 풀어주고 나간다더니? 네? 아닌데? 나 헷갈려 지금. 어디 할 차례야? 숙제 어디까지 내줬어 이거? 115조까지 대박! 하나밖에 없어. 633번. 641번. 633번 봐봐. 641번. 633. 633. A부터 B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거야. 그렇지,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보조선을 어디다 그리는 게 좋을까? F, E, 아니네. E는 여기요. 그 F부터 A에 중. A에 중점이라고? 중점인가? 아, 이게 아닌데. 빨리 얘기해. F. 보조선. 뭐 여러 가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말을 또 빠져 이놈 새끼들아. 뭐 뭐라는 거야? 뭐 꾸시렁꾸시렁 거리고 난리야. F부터. A에. F에서부터. A에. A에. 중점. B, D와 평행선? 네. 아니면 중점. 평행선. 중점. 이거 중점을 만들었고 중점에다 찍자고? 평행선. 평행선이 낫지 않겠냐? 예, 평행선. 그냥 평행선 그었다고 칩시다. 됐어? 네. 그 다음 또? 또 뭐예요?
아니 또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뭐 하냐고. 아. 이거 뭐야 근데 진짜? 그거 A부터 B까지 기르려고 하라고 한 거야? 네. 누가 10이래? 누가 2배래? 아. 아, 이 새끼들 야바이 높네. 너 왜 그랬어? 누가 10이래? 누가 2배래? 아니. 어디가 2배 있는 거야? 그럼 마음대로 풀어. 증명을 해놔야 될까? 도형 먼저 풀 때는 왜? 아,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라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해봐. 나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이거. 뭔데? 잘못했어요, 저는. 이게 1대 이런 말도 없는데 지금. 응. 1대 이런 말도 없어서. 1대 아이씨. 어, 잠깐만 이거 진짜 뭐냐? 진짜. 졌다. 보조선을 C에서부터 그려야 되겠구만. AB랑 평행하게 C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그럼 여기 봐봐. 요 삼각형 파란색하고 요거랑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에요. 합동이지? 네. 그럼 얘 몇이야? 5. 5지? 그리고 봐. 여기 중점이지? 네. 중점에서부터 여기랑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여기서 중점 떨어져서 중점 연결 정리지? 네. 비로소 얘 5의 몇 대? 2배가 돼서 10이 되는 거지. 왜인지를 알고 얘기해야지. 답만 찾았다고 그냥 띡띡 넘어가라고 그러는 식구리. 이러면 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그냥 눈으로 보고 10,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10 그냥 끝나려고. 안 되겠다. 내가 질문을 해야지. 예? 이런 거 있었지, 이거 봐. 이러면 내가 의심이 들어요. 다 찾았다고 끝 아니라고 했잖아. 대상한 것도 아니고 도형인데. 일단 질문해 또 몇 번. 641. 600. 641. EFGH가 직사각형임을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했잖아. 증명하면서 일단은 가야 되는 건데 마름모의 중점들끼리 연결했으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거로 배웠던 거지.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지? 힘들었었죠?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거. 일단 봅시다. 이렇게 삼각형 봤을 때 여기 직각이지? 네. 여기 점각 됐어요? 여기 X방 그걸 이제 봤어 안 봤어? 됐어요? 중점들끼리 연결했으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겠지? 네. 여기 직각이지? 동일방. 그럼 여기 점각이 여기 뭐야? X각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얘랑 얘랑 평행할까 안 할까? 해요. 해요. 여기도 직각이지. 네. 그럼 여기 뭐야? 점각. 여기 몇 대? 90. 오케이.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거 전부 다 뭐다? 90. 그럼 내각이 합이 얼마나? 360. 아, 내각이 합이 난다. 내각이 전부 다 같다 맞죠? 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죠, 90도. 그럼 네. 뭐야?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이지. 네. 그게 정이잖아. 이해 가한가?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 만들어주겠다. 최소한 말로다가 쓰는 게 힘들면 여기에 점 X 정도는 표시가 돼야지. 응? 이 귀신 빵빵한 것이. 그 다음 뭐야? EFGH의 넓이로 가는 게? 네, 이거면 돼. 이거는 뭐 쉽잖아. 네. EFGH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네? 네. 가로가 얼마? 가로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네. 요거랑 일단 요거 봐. 네. 평행하게 삼각인 거지. 중점에서부터. 네. 그 여기 중점 떨어지지. 네. 그 여기 전체가 얼마? 이거 얼마? 8이지? 네. 얘가 한 거. 얘가 얼마? 4. 얘도 얼마? 4. 세로 길이는 얼마? 8. 같은 방법으로 하면 뭐 이렇게 보자. 크게 봐도 되겠고. 이렇게 보거나 여기 세로 길이는 이렇게 보거나 파란색 봐봐. 이렇게 삼각형 봐봐.
중점에서 중점에 연결한 거니까 연한이랑 평행할 거니까 중점 연결이잖아. 얘 몇 대? 반대. 그게 얼마? 10이죠. 얘가 10, 세로는 얼마? 8이죠. 그래서 얼마? 80. 됐어? 또 몇 번? 없어요. 115도까지 득점했을 때? 네. 딱 115도까지? 네. 중간부터는 아니고. 아씨, 어려운 문제가 없네. 다 쉬었어요. 아씨. 내가 지금 뭐 어려운데. 116도 써봐. 중선이 뭐야?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의 근선. 예. 그 중선이라고 하죠. ABC 넓이가 얼마래? 32. 이었지. 그러면 ABE의 넓이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대상해서. 원래 식은 어떻게 나와? 삼각형 ABC를 일단 반대. 중선이라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 2분의 1. 여기까지 나오는 게 뭐야? 삼각형 ABD 또는 ACD. 그 중에 ABD만 이용할 거지. 그 중에 B가 또 반땡이래. 여기는 얼마 곱해? 2분의 1만 또 곱하면 되겠지. 그럼 ABC 32의 몇 배? 4분의 1배. 답은 얼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건 씻어서 푸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문자를 좀 이용한다면 여기 A라고 치면 여기도 얼마? A지. 이거 전체가 얼마? 2A. 그럼 여기도 얼마? 2A. 4A가 얼마? 오케이. 됐지? 그 다음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저쪽에 648 648 봐봐. ABC 전체 넓이가 얼마? 24야. 높아. 여기 A면 여기 A지. 네. 밑변 똑같으니까 여기도 얼마? A. 이거 전체 몇 A? 3A. 여기도 얼마? 3A. 왜? 10부터 D까지 중선이라며. 네. 그럼 전체 6A가 얼마? 24. A는 얼마? 4. 오케이. 이제 649 ABC의 무게중심일 때 X하고 Y야. X는 얼마? 6. 6이죠. Y는 얼마? 5. 5죠.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을 몇 대 몇으로 이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거야? 2대 1. 2대 1이야. 시작점부터가 2. 끝단은 좀 변해 이르는 거리가 1이야. 중선 다 연결하면 삼각형 몇 개 나와? 여섯 개 나오지. 그 삼각형 여섯 개 넓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됐어요? X 얼마? 4. 4지. 네. 됐어? 네. 여기 4야? 여기 8이야? 이거 얼마야? 12. 12지. 여기까지 얘 가상가상. 갔어요. A는 D에 중선 그린 거지. 네.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지. 네. 2대 3 아니야? 네. 그럼 여기 얼마? 여기 12니까 20개잖아. 6. 6이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이해 갔어? 네. X 마이너스 Y 값이래. X는 얼마? 1000. Y는? 6. 아, 아닌데. 8. 보여주기 아니야. 이 맞잖아. 아니, 잘 얘기했다가 왜 철회를 해, 임마. 아니, 새끼야. 이 삼각형 몇 대면? 아, 2대 3. 오! 2대 3이니까 얘 얼마야? 6. 6. 여기 중선이지. 중선 지나지? 네. 무게중심 지나는 거 중선일 거 아니야? 얘 얼마? 6이구나. 6 맞는데, 왜? 됐어? 네. 이거 중요한 문제. 아! 너무 쉬워. 660번 잠깐 볼게요.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얘기를 구하는 거야. 2번이 진짜 문제야. 2번이 진짜 문제. 맞아, 안 맞아? 일단 이해 갔어? 그럼 봐. G부터 G'까지 길이 구하려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간의 관계를 봐야 돼. 근데 여기 나오는 삼각형들 당연히 다 몇 대 몇이야? 다 같지? 네. 몇 대 몇?
아, 왜 접속이 안 나와? 웃지 말고 이 새끼 대답을 해. 아, 아! 2대 1이지? 네. 2대 3. 아!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 닮은 게 몇 대면? 2대 4.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 닮은 게 몇 대면? 2대 4.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 닮은 게 몇 대면? 2대 3. 얘 대 얘는? 2대 3. 얘 대 얘는? 2대 3. 2대 3. 평행선 그었을 때 얘가 2대 1 나오는데 전부 다. 맞아 안 맞아? 네. 요거랑 요거 몇 대면? 2대 3. 2대 3이야. 그 얘기를 구하라 그랬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구하면 되겠네?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얼마? 잠깐 이거 밑에 얘 얼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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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16 짜증? 아니 12. 12지! 아, 더기만 위에 거. 뻥치지 마! 요거 구하면 아, 12지! 싫은다. 이거 왜 12야? 이쪽이 7.5, 3.5. 그렇지! 근데 봐봐. 여기 A고, 여기 A면, 여기 B고, 여기 B지? 네. 중성이라며. 네. G 지나니까. 네. EA 플러스 2B가 24지? 네. A 플러스 B는? 12. 반땡이지. 네. 이 2대 3이지? 네. 3부분이 20이네? 이 부분은? A? 예. 뭘 이 숫자 껴맞추지 마. 그냥 아무거나 불러놓고 뭘 위에 거 정답이야 이놈의 새끼. 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숫자 아무거나 불러놓고 위에 거 구했는데. 아, 위에 거 말한 거야. 껴맞추지 마 이씨. 진짜인데? 껴맞춤쟁이 같은 이라고. 이거 봐봐. 이것도 이제 쌤한테 공부한 놈들은 답을 금방 써요. AP 대 PG 됐어요? 나의 진정한 제자라면 몇 대면? 2대 1. 이 아니에요. 3대1. 3대1이네. 3대1이 시봉생이더라. 아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다 여기 몇 대면? 2대 1인 거야. 네. 여기까지 갔어, 안 갔어? 됐어?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얘를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A야? 2A. 2A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닮은 놈 어떻게? 요 삼각형이랑, 요렇게 보는 거지. 여기 2대 1이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여기도 몇 대 몇이야? 네. 2대 1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이 부분에 A지? 맞아, 안 맞아? 이 부분은 얼마? 네. 0.5 A지. 네. 이 부분이 A니까 이 부분이 0.5 A지. 네. 여기는 얼마? 네. 1.5 A지. 그 식을 쓰면 1.5 A 대 0.5 A 대 A가 얘 대, 얘 대, 얘가 나오겠지. A 나눠주고. 됐어요? 0.5로 나눠주니까 얼마? 3. 0.5로 나눠주니까? 0.5로 나눠주니까? 얘 강, 마. 니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씨.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 응? 아, 딴 데 돌아서 왔었어야 돼서. 어? 딴 데서 수학 공부 좀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안 되거든? 세 번 다. 어? 수학으로 세 번이라고 받았어? 네. ABC 넓이가 얼마래? 60이래. A, E, G, D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그래? 전체 몇 분이면? 1분의 2. 그렇지. 몇 칸이야? 아. 두 칸이잖아. 네. 아오. 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 간단하게 보는. 그럼 3분의 1이죠. 네. 6분의 2니까. 네. 그러면 60 곱하기 얼마? 3분의 1. 답은 얼마? 20. 그래, 20. 됐어요? 네. 안 풀리면 이렇게 선 봐봐. 네. 6칸 중에 2칸. 그 다음에, 여기 몇 시 끝나? 1시 끝나? 네. 이건 몇 칸? 전체 6칸 중에? 3분. 3칸. 네. 6칸 중에 3칸. 네. 간단하게 약분 지가 가지고. 무게중심이라는 거 잊지 말고. 알겠죠? 여기 봐봐.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해. G부터 G'까지인데 문제 볼 때 응용 조심해야 돼. G가 뭔지 G' 뭔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잠깐만 설명 길어지는데 여기서 오 김소진 이제 네가 이제 발등에 불똥을 넣구나. 어, 숙제 많다는 얘기라고. 어, 어쩐 일이래. 좋아. 좋아. 이건 몇 번까지?
12번까지만. 그럼 됐지? 네. 동규야, 유영 12번까지만. 여기까지. 신난다.